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미크론의 경우에는 우려가 되지만은 패닉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에 추가 여행 제한은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나오면서요. 전날 급락했던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주들이 일제히 반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주들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모더나의 주가가 다시 한번 10% 넘게 뛰면서 38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더나의 CEO는 직접 나와서 오미크론의 백신 제조와 개발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지만 부스터샷은 금방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화이자 CEO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치료 알약이 이 오미크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화이자의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간밤 증시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뚜렷한 흐름은요, 바로 백신주들은 움직이고 있지만 이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특히나 간밤 증시에서 머크의 주가는 5%가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 시티은행 측에서는 이 머크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에서 85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이 머크의 HIV 치료제 임상 진행이 회사를 잠식시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EPS의 추정치를 10% 낮춰 잡아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제조 기업이죠. 리오토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순손실을 예상을 했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주당 3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주가는 6%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